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메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근데 구글은 메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볼까요? 그래서 구글 서비스들 중에 뭐가 있나 또 보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닥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닥스 DOCS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닥스 첫 번째 나오는 메뉴가 있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보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서 만드는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레포트 그러니까 숙제나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을 구글의 닥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닥스는 이제 먼저 앱 다운로드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해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를 하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문서 종 구글 닥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네 가지가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문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문서로 이동하면은 둘러보기가 먼저 뜨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오프라인 액세스를 위해서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뭐도 있고 있는데 일단 둘러보기부터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처음에 오면은 귀찮더라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고 다음 폴드 다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선생님은 빨리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최근 문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죠. 선생님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왼쪽에 기본 메뉴라고 있죠. 클릭해 보면은 여기서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또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설정도 있고 있는데 일단 문서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항목도 보면은 내가 소유한 항목과 내가 소유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검색도 있죠. 검색은 이제 내가 작성한 문서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문서를 찾을 때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검색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몇 가지 사각형되어 있는 것은 구글 앱이라고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앱들이에요. 이런 앱들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지메일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죠? 지메일 외에도 다른 앱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공부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니까 사용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검색하고 메일하고 두 개 살펴봤네요. 그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알림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알림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보겠습니다. 일단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클릭하면은 문서가 전혀 없네요. 새 문서를 만들려면 플러스 왼 있죠. 새 문서 만들기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나의 첫 문서입니다. 그래서 좋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능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